괜찮아? 봐봐, 봐봐. 안 놀랬어? 완전 놀랐어. 근데 친구는 왜 저래? 몰라. 이따 집 가서 얘기해줄게. 아빠 오늘 당직이라 내일 아침에 퇴근해. 물 다잡게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바로 연락하고 아빠 금방 올 테니까. 알았지? 알았어. 그래. 아빠 간다. 어? 빨리 가. 빨리. 우리 먼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황이 돼서 길게 인사는 못 드리고. 네네. 아빠 빨리 가요. 어이, 쫄리면 죽어. 응? 화투 치는 사람 어디 갔나? 아이씨. 오빠, 아들 왔어. 받아. 어? 아주 잘생기셨네. 야, 시호야. 왔냐? 야. 마, 시호야! 마, 시호야! 시호야! 아이고. 야, 마, 시호야!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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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시호야! 아이, 자식이, 씨. 야, 임마.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면 어떡해? 또 도박이야. 그렇게 숨 넘어갈 듯이 전화해 댄 이유가 또 이거였어? 아니, 뭐 어떡하냐. 아들이라고는 너나 밖에 없는데. 야, 일단 돈 가져온 거 다 줘봐. 뭐야? 하, 나 씨. 너 돈 안 가져왔어? 나 돈 없어. 네가 돈이 왜 없어? 막 좋은 직장 들어가서 월급 통장에 돈 팍팍 꽂히고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 모아둔 거 1년 전에 아버지가 다 털어갔잖아. 그랬었나? 야, 아무튼 동전이라도 좋으니까 이거 다 줘봐. 야, 아버지가 지금 가진 거 다 풀고 땅 파고 들어가게 생겼다 지금. 야. 아, 없는 돈을 어떻게 주냐고. 당장 방구에 보증금도 빠듯해서 연손실세 지고 있는데. 대출도 안 돼? 막 공무원들한테 해주는 그 대출 혜택 같은 거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진짜 나한테 전화하지 마요.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아버지고 뭐고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 거니까. 자식. 마, 거기서 서! 유씨. 어?